10년 전인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져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하던 대학생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환경단체는 당시 붕괴의 원인이 됐던 그라술 패널의 안전성이 개선되지 않고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인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70cm 폭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체육관에선 부산 외국어대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는데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눈이 쌓여서 눈이 죽겠는데 오늘 저녁에 비가 오면서 눈에 무게가 왔어요. 시급해서 무게를 해서 붕괴를 무너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당시 붕괴 주된 원인이 지붕에 사용된 그라스울, 즉 유리 섬유를 지목했습니다. 그라스울 패널에 습기가 스며들면서 무게가 무거워져 붕괴됐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정부 대책은 없고 여전히 습기 침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라스울 패널의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그 외에도 그 그라스울 유리 조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물질 안전 보건 자료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그라스울 자재는 불연이라는 이유로 실물 모형 시험이 면제되면서 샌드위치 패널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험 인증과 모니터링 기관의 공정성 확보와 광역 지자체가 불량이나 성능 미달 건축 자재를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라스울 패널에 대한 품질 인증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물 모형 시험을 치러서 화재에도 실제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10주기를 맞아 남산동 캠퍼스 내 추모공원에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